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Happy Easter 이렇게 인사할까요? Happy Easter. 오늘은 부활절 메시지로 회복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13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내용은 35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과연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이 부활절,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인사하라고 하고 해피 이스터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두움이 있고 염려가 찾아오고 실패감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두움과 실패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찾아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도 여전히 어둠과 염려와 실패 가운데에서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25리 정도입니다. 저는 25리 그러면 개념이 별로 없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게 seven miles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seven miles 우리 한국이나 여기에서는 miles로 안 하는데 킬로미터로 하면 약 10.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km 정도 되는 데가 어디 있는가 막 살펴보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저희 집이 딱 10.5km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길 안 막히면 10분이면 오는데 그 거리 짧은 거리 같은 거리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여정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여정 가운데에서 실망과 어둠에 있었던 여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엠마오 제자들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회복의 여정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제자들의 여정은 상실감 가운데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쉽게 제가 영어로 알파베리컬로 해서 그냥 D로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Discouragement, Doubt, 그리고 Disconnection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discouragement입니다. 그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여정은 좌절감의 여정이었습니다. 17절 후반부를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얼굴은 슬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삶을 다 바치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올인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소망을 다 상실해버리고 좌절감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마치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인생의 계획과 목표, 방향들을 잃어버리고 상실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의 결혼관계와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열심으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discouragement, 좌절감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바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걸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들이 무너진 것이죠. 앞으로는 미래조차도 두려워지는 그 여정.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여정은 의심의 여정이었습니다. The journey of doubt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도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선포하며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안절부절하면서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의심의 여정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는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의심의 여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여정은 말씀과 단절된 여정이었습니다. The journey of being disconnected.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클렌징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생각만 해도 그렇습니다. 첫날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통하여서 산제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와 생각하는 것에 단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생각과 마음이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이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단절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에서 단절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단절감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토록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여정은 좌절감과 의심과 그리고 단절감의 여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절감 가운데에서 실패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정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정에 동행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상실감에 있는 우리 여정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 무슨 고민이 있어?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 어떠한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어? 어떠한 의심 가운데 있어? 나에게 얘기해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걸어가 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나요?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단, 나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니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네요 그러고 딱 거기서 엎드려서 예배하고 그들의 상처와 좌절감과 실패감이 바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빨리 나타나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서 개입해주시고 나타나주셔서 나의 삶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고 빨리 회복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뜻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원하세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말씀을 가리키셨지만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가 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편파적인 복음만 듣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설명하신 복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죄가 들어와서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분리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목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총체적인 복음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 끝나는 회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받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침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경책을 닫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나와 동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총체적인 신앙,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함께 떡을 떼시며 나타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Breaking the bread. 30절부터 31절 앞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 여러분, 어떠한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성만찬이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성만찬, 성찬식 그러면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아직도 흰 장갑 끼고 막 제사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엄숙하게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둥그런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친밀함 가운데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앉아놓고 CEO처럼 가장 핵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일 낮은 사람들 제일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성찬식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둥그란 테이블 가운데서 어떠한 제자라도 심지어는 가롯 유다까지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친교의 테이블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의 떡을 떼고 성도 간의 떡을 떼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지만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떡을 떼는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옵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관계와 공동체로 실망을 얻고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가운데에서 이제는 공동체와 떡을 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혼자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혼자 만났을지라도 항상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항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개인 영성, 개인 기도 강조하다 보니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두운 눈과 어두운 귀 가운데에서 스스로가 혼자서 좋아하는 것만 편식하면서 인터넷 예배, 인터넷 설교, 혼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떡을 떼시며 자신을 나타내시고 동행해 주셨을 때 여러분들 엠마오에 가르던 제자들의 여정이 어떻게 바뀌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증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는 letter D로 했잖아요. 생각나세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D가 뭐요? Discouragement. 두 번째가 Doubt. 세 번째가 Disconnection.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C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D에서 우리가 C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업그레이드 되려면 목사님 A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왜 C로 업그레이드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C가 최고예요. Christ, Church, Christian, C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D에서 C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좌절감에서 용기로 바꿔주십니다. From discouragement to courage. 제자들이 용기를 내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진리는 좌절감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함과 좌절감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끝이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불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좌절감의 여정을 지나갈 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끝났어. 이제는 끝난 인생이야. 우리가 이미 간증을 들었지만 오늘 서부 장로교회에서 교협 미지사가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어저께 한국에서 오셔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힘이 생겼어요. 북한에서 억류되신 계신 동안 감옥에서 당신은 끝난 거야. 소망이 없어. 나갈 생각을 하지 마. 죽은 거야. 사단은 그러한 좌절감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상실감에 젖어 실패 가운데 가는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다라고, 끝난 인생이라고, 남은 것이 없다라고. 그때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제 후반기에 비전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이 여정 가운데서 디스커리지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선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활의 여정, 이것이 회복의 여정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왜 우리에게 용기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실패감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Conviction.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놀라운 쇼킹 뉴스를 들었어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리더 중에 하나 바나 리서치를 통하여서 리서치를 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설베이를 했는데 80% 정도가, 전 세계 80% 정도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총체적으로 믿고 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조차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 핵심에는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저보다 늦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모님께서 먼저 저희 집안에 있는 어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셨고, 저희 부모님들은 한국에서는 끝까지 교회에 안 나가셨어요. 저에게 희송아 너라도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VBS 여름성경학교를 그냥 고모하고 약속한 게 있기는 나갔습니다. 교회가 참 재밌더라고요. 사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탕도 주고 크리스마스 연극 때 또 저를 주인공을 시켜주고 막 노래도 시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 가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냥 캔디 주고 노래 부르고 게임하는 게 좋아서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때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저에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밤 정말로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비겁하고 치사했던 배신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 돌아올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순교하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의 증인들이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며 나아갈 수가 있었고, 로마를 뒤집을 수가 있었고, 유럽을 뒤집을 수가 있었고, 우리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었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업사이드다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확신의 여정으로 바뀐 것이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말씀과의 단절에서 말씀으로 연결되는 삶이 된 것이죠. From disconnection to connection이 일어난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도록. Not only knowing the truth, believing the truth, living out the truth.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은 단순히 영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저희 목회자들이 지금 매주마다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복음 뉴스를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좀 제가 다르게 배운 게 있어요. 예전에는 도마, 그러면은 이 도마가 항상 그냥 의심받고 좀 어리석은 제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도마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 홀려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부활하셔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이 만져보고 그 상처까지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상처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된 삶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저 같으면요 부활해가지고 보톡스를 하든지 레이저를 솔지를 해가지고 상처를 지우고 나타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우리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상처와 하나님의 영광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저 천국에 멀리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어디요?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참 회복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부활의 영광,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대로 연결되는 회복, 부활의 주님은 이러한 모든 부분에 총체적으로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엠마오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회복을 경험하는 여정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다시 바꾸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가운데에서 좌절감을 용기로, 의심을 확신으로, 단절된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연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좌절감이 사로잡혀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부활의 진리가 마음 가운데서 믿겨지지 않아 의심 가운데서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신앙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선 단절된 그러한 여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미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아직 닫혀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의 눈과 나의 눈을,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친밀하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확신과 말씀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